마흔을 조금 넘어서 어느 가을날 이책 글씨가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해봐야 되나? 그래서 그냥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러 왔다고 했더니 그럼 합시다. 그래 하고 나더니 몇 살이냐고 물어요. 그래 43입니다 그랬더니 노안이 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노안이신데요. 근데 그날의 충격은 이렇게 눈 감으면 늘 떠오릅니다. 그것이 한 11월 낙엽이 지는 가을이었는데 오후에 하늘 보고 이렇게 땅 보면서 이렇게 발로 땅을 차고 갔던 기억이 나요. 아, 노안? 아, 노안? 근데 그 충격보다 더큰 충격을 어느 날또 50대 초반에 받습니다. 검사를 하고 났는데 충대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평생 못 달립니다. 그런 거예요. 산에 못 가십니다. 그두 마디가 아 이렇게 무너지나?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또 자다가 깨서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아뭐 이거 금방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3주를 치료를 받아도 3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하도 안 나서요. 그래 누가 그러는 거야. 무릎, 어깨 전문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 갔지.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나보고 쪼가트리 앉아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쪼가트리를 못 앉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그 연고를 이렇게 다 빼고 뭐 이렇게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만 하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대답만 나오는데 아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을지병원 가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갔죠. 가서 검사를 했더니 무릎 연골판이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회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아픈데요? 그랬더니 이제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이제 충대병원으로 연락을 해서 거기 간호사가 있어서 했더니 다시 그거 갖고 충대병원으로 오라는 거야. 갔더니 충대병원 정형외과 과장이 그걸 딱 준비해 놓고 나한테 설명을 내 지금 진단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쯤 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연골판이 깨져 있대요. 실제 촬영을 해보면. 근데 안 아픈 부분이 깨져 있거나 안 아픈 부분이 회생 가능한 부분인데 선생님은 지금 가장 안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회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아픈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시죠? 그랬더니 아 굉장히 아픕니다. 그때 수련회 같이 했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 수련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 하얀 판까지 걸어가는 데를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퍼질러 앉아서 수련을 못하고 2년 정도를 이렇게 낮은 의자를 하나 사놓고서 앉아서 수련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게 쪼글트려 앉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이거 왜 깨졌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과도한 운동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 운동 안 합니다. 내가 한 것은 열심히 춤춘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춤을 췄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과도하게 격렬하게 추지요. 그랬더니 운동을 안 하고 춤을 춰서 깨졌을 수가 있다는 거야. 왜? 근육이 없어서. 뼈와 뼈가 그냥 만났기 때문에 격렬하게 쳤잖아요, 우리. 근데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춤을 춰서 연골판이 깨졌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때 실험약이 나왔었어요. 나 같은 환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시도를 해보겠다는 게 내가 실험용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 그 약을 먹었는데 아, 정말 통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 실험약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권하는 게 이제 유치원에 입학한 겁니다.
그러니 수술은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써야 합니다. 끝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걷는 운동. 하루에 10,000 이상 걸으세요. 자전거 타세요. 수영하세요. 이게 그분이 권해준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걸었죠. 만보기도 사서 걷고, 막 무릎, 이 뭐야, 이렇게, 그, 무, 뭐지? 무릎에다 뭐 이렇게 달고, 무게 있는 것도 사서 걷고, 또 자전거도 사고. 근데 어느 날, 비 온다고 자전거 안 타고, 덥다고 안 나가고, 춥다고 안 나가고. 근데 늘 저는 어깨가 아팠어요. 그래서 스텝방에서 우리 스텝들한테 어깨, 이렇게 하면 어깨 막 주물르고 이렇게. 그럼 탁, 이렇게 목이 아팠고. 수승화각이 안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기가 우유로 솟은 거지. 근데 지압을 한 달에 두 번씩 받으러 가는데 시각장애인이 지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얘기를 하다 저녁에 원장님은 뭐 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헬스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왜 헬스장에는 가? 조만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시각장애인끼리 결혼해서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걔가 그때 유치원 다녔어요. 제가 그래도 대학 갈 때까지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맨날 지압은 상체만 쓰지 하체는 쓰지 않지 않습니까? 하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 놓고 달려. 그때 10일까지 놉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10일은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9 뭐 이렇게 놓고 달리는 11을 놓고 달린다는 거야. 그러고 왔는데 그게 뭐가 야 시각장애인도 달려? 헬스장에 가. 그래서 제가 몇 번 실패한 헬스장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저의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4년째 아침 리추얼, 명상, 헬스, 엣지어 해서 약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아침에 할애하거든요. 이것은 내 변화를 변화한 건 아니지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냥 유지해 가는 것도 경제력이든 체력이든 우정이든 가정 우애든 그냥 더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해 가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어느 대전의 부잣집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승계를 했어요. 재산 관리해주는 사람이 장로님이셔요. 저하고 친해서 어떻게 자식이 잘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재산 유지만 하는 것도 관리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버지께 상속한 것을 안 팔아먹었다 이 뜻이에요.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500년간 이어온 명문가, 종택들의 비밀은 뭐냐면요. 유지예요. 1순위는 유지야.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냐면 물려받은 거에다가 제가 논 세마지기 보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광조 때 물려받은 땅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니까요. 안 팔아먹고 유지한 거예요.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50대 초반보다 지금이 근육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성공한 거지. 그럼 왜 내가 운동을 하다니냐니까요. 저는 움직이기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식물에 가깝습니다, 저도. 내가 앉아서 책 보는 게 훨씬 낫지. 누워서 책 보고 앉아서 책 보고 이 책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앉아서 음악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제가 새벽에 나가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우리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기스마, 너 어떻게 헬스장에 나가냐? 너안 움직이잖아. 축구도 이빨로 하잖아. 우리 때 축구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축구를 좋아했죠. 하는데 못해. 그러면 나는 사람이 부족하면 들어가. 그럼 너 빼게. 빼. 이렇게 빼. 어. 저는 이제 이빨로 하지. 이렇게 작전 짜고, 팀 만들고, 어디하고 붙고. 친구들이 알아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운동을 못하는지. 달리기도 안 되고. 나 그때 한 15초, 16초에 달렸나? 막 보통 친구들이 한 14초, 13.5초, 2초 달릴 때 나는 아마 15초에 달렸을 거예요. 내가 달리기에서 상 받은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후에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군대 가서 이 체력 단련이라는 거 하거든요. 군대 이 푸시업하고 아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역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알통 나오면 휴가 보내줘요. 재가지고 어? 근데 정말 2, 3주 만에 알통 키워서 휴가 가는 애가 있어요. 근데 나는 3개월을 하도 똑같아, 똑같아. 그럼 뭐 이렇게 할 때 기뻐야 하지, 이게 기뻐야. 턱걸이 3개 하면 끝이야. 3개 하면 그냥 떨어져야 돼요. 그런 내가 헬스장에 다 있는 거 친구들이 알거든요. 근데 그거 무슨 재미로 다니냐. 기습이 네가 어떻게 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걔들은 골프도 무지하게 잘해요. 어, 어느 정도 잘하냐면 걔들은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유성 시니어에서 1등 해요. 그냥 나가도 3등 할 거래. 그래, 친구들이 그래요. 쟤는 준 프로야. 응. 근데 걔는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친구는 그거 어떻게, 데뷔 너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영상을 보고 그 레슨 그걸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보고 그리고 워낙 걔는 그 걔하고 한번 싸워봤거든요. 싸웠는데 내가 걔를 한 대도 못 때렸다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 끝나고 야 내가 너를 왜 한 대도 못 때리냐 그랬더니 기술이 넌 앞으로 싸우지 마. 너는 주먹이 나올지 발이 나올지 내가 다 알아. 이것을 제가 언제 아냐. 다중지능이론에서 신체 그 검사를 하잖아요. 신체 운동지능 아무리 잘해도 30점 이하야. 좋게 체킹을 해도. 그래서 통계 내보면 5점에서 30점 사이에요. 맨날. 음악지능 0점. 음악지능 10점. 25점. 가장 낮아요. 저한테. 자연친화지능. 신체 운동지능. 음악지능. 신체 운동 지능이 낮은 걸 보고, 아, 내가 타고나게 이렇게 태어났었구나. 제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헬스장에 일주일에 한 4번 이상은 가거든요. 가서 70분, 60분 내지 70분을 하거든요. 코스가 있어, 나는. 그냥 한 바퀴 쭉 돌아, 그냥. 그냥 이게 모든 기구 그냥 한 바퀴 돌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60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권하는 게 걷는 걸 많이 하라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하래요. 30분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 걷고 그 이거 또 이거 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유산소 운동을 내가 달리기는 못하니까 또 무릎 고장 날까 봐 걷고 이거 30분 이상은 꼭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났더니 걸음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신체 운동 지능이 높았으면 다 요가를 해가지고 수련회 때 하룻밤 자고 아침에 제가 뭐 이 어깨 두들기고 이거 하겠습니까? 다 내가 물구나무를 서서 길을 죽이지? 다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요가 해가지고 쫙 이렇게 허리 쫙 이렇게 또 요가는 안 해봤겠습니까? 아이고 나한테 안 맞더라고. 그래서 신체 운동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헬스장 가는 게 제일 낫다니까. 근데 그걸 하고 나면요 저 이제 지압받을 안 가거든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근데 헬스장 다니고서는
안 아파요. 야, 물론 엣지역이 도와줬죠. 엣지역이 도와줬죠. 자, 제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 변화에, 내 인생에 이 정도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체력,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몸이 무너지는데, 짜증이 나는데,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인간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줬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영혼이다. 운동이고 영혼이다. 아, 운동이고 교육이다, 교육. 운동은 몸을 움직이라고, 몸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교육은 영혼을 위해서 한다. 이두 가지가 인간이 행복하고 성공하게 살수 있는 두 가지 도구다.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고, 2300년 전 얘기야. 플라톤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을 했다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줬다.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교육이다. 교육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운동은 몸을 위해서 한다. 근데 지금은 뇌공학이 발전해서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하고 더 나아갑니다. 둘은 떨어져 있지 않다. 왜 인간의 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어느 날확 변하거든요, 인간이. 호모 사피언스로 해서 뇌가 확 변하거든요.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뇌공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2%밖에 안 되는데 약20% 에너지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의 뇌가 가장 커요. 비해서, 몸에 비해서.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 10달 만에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있으면 보통 포유류 동물은 280일 있는 거거든요. 280일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 자궁에서. 그래서 10달 만에 나오고 그다음에 엄마 자궁처럼 키워줘야 돼. 그럼 왜 뇌를 이렇게 키웠냐라고 할 때, 뇌를 키우지 않고서는 얘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럼 뇌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먹고 살잖아요. 수렵 어로 사이시니까 움직여야 어디까지 가야 또 도망가야 쫓아가야 또 빨리 달려야 그래서 빨리 달릴 때 우리는 보통 폐활량을 늘리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하는데 지금 21세기 뇌 과학에서는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육량을 늘리고 폐활량을 늘리고 이러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뇌에다가 혈액순환을 위해서 움직이고 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움직여주지 않으면 혈액을 뇌로 공급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분열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증명하는 게 언젠가 얘기했지만 멍게야 멍게. 멍게는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뇌가 있어요 멍게가. 근데 어느 날 움직이다가 이 멍게가 딱 붙어 이제 안 움직여. 아, 안 움직여도 먹고 살 수가 있어. 어? 근데 그때 뭐가 사라지냐면 있던 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먹어버렸어. 신경세포도 먹어버리고 뇌도 먹어버렸어요. 또 증명하는 게 코알라예요, 코알라. 코알라는 옛날에는 많이 움직였대요. 그래서 뇌가 꽉 찼대. 뇌가 크잖아요. 근데 그게 꽉 찼는데, 어느 날부터 40%밖에 안 찬다는 거예요, 뇌가. 왜? 이 코알라가 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카리투스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했어. 그래서 뇌가 40%가 비어 있다는 거야. 운동은 왜 해야 되냐? 뇌를 위해서. 그러니까 플라톤 얘기가 이제 역으로 크로스로 되는 거지.
교육을 위해서 오히려 몸이 있고 영혼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뭐야 뇌가 있는 거지 거꾸로 이제.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육체는 뭐냐? 보이는 영혼이고 영혼이 뭐냐? 보이지 않는 육체다. 그러니까 영혼의 발전을 위해서 뇌의 발전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운동은 어느 정도로 이것을 증명하냐? 운동이 이때 꼭 등장하는 게 네이퍼빌 주의 학교 교육 시스템이에요. 미국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21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개가 있는데 어느 날 여기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과학 1위를 하는 거예요. 과학 1위를. 원래는 싱가포르나 이런 데가 1위를 했었대요. 근데 네이퍼빌 주 학교 학생들이 1위를 하는 거예요. 네이퍼빌 지역 학생들이. 수학은 6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수학 잘하잖아요. 1등, 2등, 3등 막 하잖아. 근데 6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조사를 했더니 체육교사 하나가 이 공헌을 하는 겁니다. 이 체육교사가 아이들을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운동은 해야만 한다. 필수, 뭐, 하고 싶으면 한다. 이게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운동을, 우리는 운동할 때 턱걸이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갈게, 이 사람은. 1순위는 달리기야. 다 달려야 돼. 1마일, 1.5km를 다 달려야 돼. 그래서 이 검사를 합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 맥박수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맥박이 돼야 수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샤워하고. 그렇게 하면 뇌로 올라가서 활성화돼서 공부가 잘 된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요? 우리 체육교사들은 뇌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밭을 갈아준다. 밭을. 밭. 이 밭. 아무리 기름진 밭도 안 갈고 씨 뿌리면 안 나거든요. 갈아줘야 되잖아. 갈아. 그래서 운동하는 것은 밭을 갈아주는 거다. 그럼 나머지 과목들은 뭐냐?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다. 씨를 뿌리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해. 또 어느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잘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의욕을 넣어서 신분을 좀 바꿔줄까? 이 너무 빈곤하게 살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을 뭘 하냐면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시켰더니 얘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레드에 어느 날 어떤 학생이 하나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얘가 수업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 블랙이라고 해서 그린스쿨로 왔어요. 근데 100일은 아니어도 약 7, 80일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많이 좋아져서 다시 수업에 들어갔어요. 물론 정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못 어울리고 못 앉아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수업에 앉아있는 게 공부야. 앉아있는 게 공부야.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게 공부야. 그냥 그게 안 들려도 그냥 앉아있는 게 공부야. 그 공부를 너는 지금부터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얘가 혼자 달리는 거예요. 혼자 달리는 거야. 근데 레드스쿨을 하면서 어느 날 혼자 달리는 애들이 나와요. 물론 같이 달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외에 혼자 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 막 달립니다. 근데 혼자 달리는 아이들은 인성도 좋아집니다. 착해집니다. 그럼 어느 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맨날 안 달리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그냥 컴퓨터만 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좁니다. 졸아요. 그냥 처음 날부터 좋아. 네이퍼빌 학교가 또 하나 소학을 얻는 것은 비만이 없어요. 미국 아이들은 많잖아요. 비만이 없어요. 성적 올라갔죠? 비만 없죠. 남자 고등학교 학생 하나만 비만으로 나타나더라고, 통계.
자, 제가 운동을 만난 것은 또 오늘 아침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가족 채팅방에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는 AI 시대다. 이제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요 손가락만 움직인다. 다리를 움직일 시간이 없다. 달리기를 안 하면 우리 뇌는 무능한 뇌가 되고 텅텅 빈다. 그러니 우리 손주들을 천재로 키우기 위해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시켜야 되는데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운동을 하자. 엄마 아빠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같이 하는 거다. 그 중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달리기다.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인간하고는 어떻게 비교될지 모르지만 실험하는 게 있어요. 쥐를 갖고 실험을 해요. 그냥 쥐는 그냥 놔뒀어. 또한 쥐는 쳇바퀴를 돌았어. 막 달렸어. 또한 쥐는 막 근육 운동을 했어. 근육 운동을. 근데 어느 쥐가 뇌가 가장 활성화됐을까요? 그게 딱 사진으로 나오거든? 달리기. 달린 뇌야. 예, 달린 뇌예요. 달린 뇌. 자, 우리가 무지와 가난, 허약으로부터의 탈출. 인데 그 첩경은 공부이기도 하지만 운동입니다. 걸어야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특히 이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니까 운전도 안 하잖아. 이것도 안 밟잖아. 안에서 또 컴퓨터 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또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또 게임하고 앉았을 거 아니야. 차 안에서도. 저는 꼭 얘기하거든요. 11조. 24시간 중에 11조. 2시간. 2시간은 몸을 쓰는데 시간을 내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가 원하는 삶 찾을 수 있고, 힘차게 일할 수 있고, 활기찰 수 있죠. 근데 활기가 없는 거지. 눈빛도 늘 화면을 봐서, 사람의 표정을 보고 눈을 봐야 반짝반짝이는데 화면을 봐서 얼굴이 굳었어. 안 웃어가지고.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오래 일한 사람들은 그냥 보면 알아. 얼굴이 굳었어요. 아이고 어른이고 굳어 있어요. 또 운동도 안 했잖아. 땀을 안 흘렸잖아. 가장 큰 전주가 뭡니까? 저 불안당 같은 놈이거든요. 땀도 못 내고 죽을 놈이라 이 뜻이에요. 불안당. 그러니까 인간은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뭐 해야죠? 땀을 흘려야지. 이런 헬스가 저한테는 정말 행운으로 다 같이 신체 운동 지능이 낮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이만큼 변화를 또 유지를 해갈 수 있는 것은 헬스를 만난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하고 많이 같이 하는 엣지옥을 만난 거예요. 엣지옥. 이게 반신욕과 전신욕이거든요. 그때 저는 꿈이 매주 수련회 하는 거였었어요. 매주. 처음에는 한 달에 한번 했잖아요. 이제 한 달에 두번 했어요. 3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럼 매주 하자. 내가 하는 일인데 일 열심히 하다 죽는 거지. 매주를 하니까 이 체력이 어림도 없는 거야, 내 체력 갖고. 그래,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수련이 인도하다가 제 방에 딱 올라가면, 밥을 갖고 올라오기 전까지, 그냥, 이게 잠깐 누워있는데 내가 쿨쿨 자니까, 밥을 다시 갖고 갈 만큼. 응? 그러니까 이제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나요? 얼굴이 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검어진다는 것은, 간이 부하가 걸린 거예요. 간이 부하가 걸린 것은, 콩팥 기능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수승화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발은 차갑고 머리는 뜨겁고, 응? 그럼 이거 나중에 간경화로 가고 간암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누가 그때 이제 침을 맞으라고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한테 침을 맞으러 다니고 막 지압도 받고 했는데도 그때 이제 또 설설 여름이 됐는데 저는 에어컨 바람을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해는 에어컨 바람이 이 뼛속까지 시린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름 행사가 끝나갈 쯤에 하티 중에 미소유님이라고 있는데 미소유님이 저한테
반신욕을 하시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해봤는데? 그랬죠. 그랬더니 목욕탕에 가서 해야 되는데 목욕탕에서는 안 해봤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메일로 길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반신욕과 전신욕 요령을. 그래 그대로 목욕탕에 가서 샀는데 첫날 끝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한 세 번은 해봐야 좋지. 두 번 해보고 세 번째 해봤는데 어느 정도 좋냐면요. 딱 하고 나왔는데 내가 구름 위로 걷는 것 같아. 이렇게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본 적이 언제지? 할 만큼 가벼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느낀 건 제가 도통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수련을 해봤습니까? 탁 호흡법도 해보고 어떤 도사 만나가지고 뭐 땅에서 이게 뭐야 바닥에서 딱 30cm 뜬다고 이 수련하면 그러면 교인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올 거라고 막 이런 것도 해봤거든? 근데 그게 기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도교계 통해서 나온 수련법인데 기를 수련시켜서 수수강학을 만드는 건데 아 그게 쉽게 되냐고요. 근데 반신욕을 딱 하는데 거기서 되는 거야. 그냥 저절로. 저절로. 아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발바닥 끝에서 냉기가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발바닥 끝에서 냉기가 나가는 느낄 수 있고 그 순간에는 이 몸이 이 소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쫙 올라옵니다. 이게 한 서너 번 쫙 올라가고 이제 하고 나오고 그걸 아 이렇게 되나? 근데 지금은 이게 몸에 소름 끼칠 만큼이 없거든요. 이게 몸에 냉기가 이제 적다는 거죠. 모든 만병의 근원은 몸의 냉기잖아요. 36.5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싫고 그것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고 체온이 있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심장암이 없다잖아. 왜? 뜨겁고 계속 움직이니까. 자, 제가 운동을 하다니 내 인생 변화의 핵심 5. 엣지옥 명상 이게 아침 3시간 리추얼이에요. 이것이 그래도 제 삶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한테도 또 우리 ALP 친구들한테도 계속 권하는 게 이제 가족이 운동 안 하면 하류돼. 아이들 운동 안 하면 하류야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구조가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야. 재택근무야 이제. 앞으로 출근은 더 적어질 거야. 자동차 운전주선도 자가야. 자율자동차야. 손발을 내가 운동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한은 내 뇌는 비어가게 되어 있고 뇌가 비면 치매 오는 거고 멍청해지는 거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얼굴에 혈기는 없고 활기 넘치는 삶은 없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지 않고 희밀거려 떠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래서 항우울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항우울제입니다. 그런데 달리면 달리면 운동을 하면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약 80% 정도까지 올리라는 거거든요. 7, 80% 정도. 그래야 혈액이 뇌에 올라가서 뇌를 활성화시켜줘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의욕이 올라오고 꿈도 생기고 이때 뭐가 되냐면 의심과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마음의 문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야. 상당 부분이 마음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근육량이다. 체력이다. 안 달려서 그렇다. 안 움직여서 그렇다. 여러분들 산 다니고 운동하는 사람들 우울증 별로 없습니다. 잠 잘 잡니다. 근데 안 움직이니까 잠도 안 오지. 잠 안 오니까 술 먹지. 담배 피지. 또 테레비 멍청하게 보고 있지. 유튜브 주제 없이 아무거나 이거 다 왔다 갔다 시간 보내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어떻게 맞이한 이 삶의 기회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머리가 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또 머리가 피고. 그래서 코알라가 되는 거고 멍게가 되는 거죠.
운동을 하면 그렇게 움직이면 뇌에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도파민, 뭐 세로토닌, 뭐 BDNF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항우울제 졸로포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졸로포트보다 더 좋은 항우울제가 햇빛 받고 바람 쐬고 산에 다니고 달리고 졸로포트보다 훨씬 더 좋은 항우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어? 졸로포토보다 더 좋은 항우울제를 개발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갑부가 될 거라고 예측하더라고. 근데 없는 거야. 아직은 못 만들었어요. 근데 언제 나오냐? 그 졸로포토보다 더 좋은 항우울제가 언제 나오냐? 뭐할 때? 운동할 때. 달릴 때. 예, 달릴 때. 자, 뭘 하고 싶은 게 없다. 우울이 온다. 짜증이 난다.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달리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유능하고 행복한 삶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컴퓨터만 해서는, 앉아있으면 해서는, 이건 식물이거든요. 뇌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거야. 밭을 갈아야지. 운동은 밭을 가는 거다. 교육은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다. 자,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성공하고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것은 두 가지 도구를 줬다.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교육이다. 아, 운동이고 교육이다. 운동은 몸을 위해서, 교육은 영혼을 위해서. 근데 21세기 뇌과학은 오히려 크로스로. 운동은 뭐를 위해서? 네. 오히려 뇌를 위해서. 왜?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내 인생 변화의 핵심 그 다섯. 저한테 운동이 왔다는 것은 그래도 이만큼 운동을 한다는 것은 기적이다. 놀라운 거다. 내 친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물어요. 확인해요. 요즘도 헬스가? 무슨 재미로 해? 무슨 재미로 해? 걔들은 운동신경이 좋아서 우리 친구들은 구기를 다 잘해요. 탁구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골프도 잘하고. 걔 우리 친구들은 요즘엔 다 골프해요. 누구라고 해? 자, 자기에게 맞는 운동. 그것이 수영이 됐든, 걷기가 됐든, 산행이 됐든. 하여튼 가장 기본은 걷는 겁니다. 달리는 겁니다. 왜? 머리까지 피를 올려준, 혈액을 순환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데, 심장을 움직여야 되는데,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 심장의 펌프질은 내가 숨 가쁠 때만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기죠. 그게 안 되면 걷기, 그게 안 되면 산행, 헬스장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이 도구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아름다워지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행복해지고,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그윽해지는 그런 삶,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움직인다는 것, 기적입니다. 마지막에 누워있는 저희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아, 누워있다는 것은 죽는 거로구나. 잠자는 것은 죽는 연습이구나. 예,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는 것, 걷고, 뛰고, 달리고. 예, AI 시대. 예, 좋은 도구 주셨습니다. 컴퓨터라는 것. 그러나 이것 때문에 잃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은 삶의 구성을 잘해서 운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꼭 해야만 하는 것. 운동의 11조. 하루에 2시간은 몸을 쓰는데 몸을 위한 시간. 할애할 수 있는 지혜, 용기, 결단,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로 사는 것. 예, 삶의 핵심입니다. 자, 건과 강, 하늘과 땅을 갖는 것. 그것이 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는 겁니다.
그런 통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도통하는데 행복한 삶을 평생 학습기관으로 평생 교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운동법을, 체조법을 안 가르쳤다는 얘기는 커다란 그 무엇을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달마 이전에는 좌선이라는 게 그 정도로 불교식의 그 수행법에 정착이 안 돼 있었습니다. 달마 때 정착이 되는 겁니다. 벽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 이렇게. 근데 달마가 제자들을 데리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허옇게 자빠지게 생겼다. 그래갖고 그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소림사 권법이야. 원래는 싸우는 게 아니었고 몸을 단련하기 위한 체조였어요. 체조. 왜? 달마가 온 절이 소림사였거든. 그것이 AD 한 400년인가요? 500년쯤 되니까 1500년, 1600년 전에 불교의 이 운동법이 들어오는 거지. 아유르베다, 인도는 요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도통하는 길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빼먹은 거야.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체조, 정조, 지조. 이것도 다 지적태거든요. 체조가 조신해요. 몸을 살펴라. 정조가 조심해요. 마음을 살펴라. 지조가 숨을 살펴라. 그래서 이게 도통하는 방법이었거든. 체조, 정조, 지조. 지덕체. 이게 다 같은 말들이야. 체덕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걸 잘 살펴라. 잘 보고, 잘 듣고. 그래서 원만한 삶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지금 21세기는 옛날은 몸을 안 움직이면 못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몸을 안 움직여야 오히려 더 잘 먹고 사는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디지털 치매라는 게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만 갖고 놀면 나중에는 디지털 자체도 못 갖고 논다는 얘기예요. 왜? 머리가 멍청하니까. 그 직업군으로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군이 어느 직업군이겠습니까? 이건 9시 뉴스에서 제가 본 겁니다. 군인요? 군인 아닙니다. 임원진들 뭐 회사 오너? 예, 거기에 나온 건 CEO 집단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까지. 예,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군으로 CEO라고 나오더라고 9시 뉴스에. 근데 그때 그 3M 회사 부회장인가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오는데 출근하자마자 자기 그 부회장실 옆에 조그만한 방에 헬스장이 있더라고. 런닝머신하고 몇 개 기계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달리면서 서류를 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체력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정도 일을 하려면 체력 유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는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 중에 양보하지 않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식사하는 거. 이건 양보를 안 해요. 우선순위에 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 뭐 독서하는 거 이런 몇 개가 사람마다 다르겠지. 처지마다 형편마다 다르겠죠. 그 몇 개는 딱 유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유지를 못하는 사람은 전화받고 약속하고 전화받고 약속하고 전화받고 약속하고 그런 임시적인 것들이 파고 들어오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탱하다 말고 지탱하다 말고. 그래서 이번에 그
삶의 예술 프로젝트 우리 살아가기 때 하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무가탈 아비투스로 해서 10개 항목으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진화됐어요. 진보됐어요. 언제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걸. 근데 거기에 그 가족 건강 생활 뭐 부모 아니 자본이지 자본 자녀 교육 자본 그렇게 이름을 넣었다니까요. 가족 우애 자본.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시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급한 일 약속하면 그냥 약속 그러고 그냥 그런 거 운동 안 하고 가족 간의 식사는 다 자꾸 미루어지고.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들은 양보하지 말고 한 나흘 이상 정도는 걷는 거 또 여러분들 수영장 가는 거 또 헬스장 가는 거 등등등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건 한다. 이거 우리 집 유산으로 내가 남긴다 할 만큼 우리 단단한 각오를 하셔서 이것은 하도 되고 안 하도 되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AI 시대가 왔을 때 이걸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아주 새기고 새겨서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합니다. 다이어트 한 말씀 드릴까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본의 모함이다. 이런 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본가들의 어마어마한 모함이다. 이 모함에 걸려들지 말기를. 그런 책을 제가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득력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좀 덜한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보냐면 영상으로, 뉴스로, 선전으로 여러분들 선전하는 것 중에 홍보 그 광고 중에 가장 많은 게 화장품, 다이어트, 건강식품 이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니들 몸은 고쳐야 돼. 성형외과. 니들 몸은 고쳐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이 정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 별로 없디야 요새는. 나는 앞으로 눈 고쳐야 돼. 이빨 고쳐야 돼. 뭐 고쳐야 돼. 뭐 지구가 수리센터입니까? 우리 수리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자본이 서로 트러스트처럼 연결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몸은 고쳐야 돼. 내 몸은 지금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적금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쌍꺼풀에 뭐에 뭐 양악 수술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숫자가 나와요. 전 세계에 그런 수로 쓰는 자본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뭐 체중도 정상 체중에서 110을 빼라고 그렇게 돼 있죠. 키에서 이제 그 사람은 그게 어떻게 정상 체중이 있을 수 있냐는 거야. 정상 체중이 예? 얼마에서 얼마는 그냥 대충 그냥 맞는 거지. 옷도 표준이잖아요. 33, 34뭐 어디다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4천만이 살면 4천만 몸이 다 다른 거고. 그래서 다이어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걷고 운동하고 살면 그냥 알아서 체중은 그냥 이 뇌가 왜 과식하지 않는다고. 뇌가 건강한데 또 내가 건강한데 생각에 들어갔는데 불량식품 먹겠냐고요.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뇌를 행복하게 뇌 네 가지 신경화학 물질이 균형 잡히게 나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식품 먹어야 돼요. 균형 식단을 먹어야 된다. 그럼 운동하고 땀 흘려야 돼. 정 안 되면 보조식품 조금 먹는 거고 우리 통합비전 때 하잖아요.